안녕하세요. 다양한 코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코인 채널 코인한입입니다. 블랙록 리플 ETF 관련 오보 소동으로 하락했던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루 만에 6% 반등했습니다. 눈에 두드러지는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급반등하며 그 배경에 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연기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국은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관측인데요. 실제로 블룸버그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는 SEC가 승인할 확률을 90% 이상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두고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임이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투자자들은 장기 보유를 원할 때 비트코인을 걷어들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강세 신호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기준으로 신규 채굴된 비트코인의 92%를 장기 보유자들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움직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한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